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약간 낯선 풍경 같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당대표라는 막중한 임무를 다시 맡겨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동안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주신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님, 그리고 전직 지도부 여러분, 그리고 당직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파견하는 첫 최고위원회입니다. 정치의 목적은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 먹산이즘입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을 구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에 부여된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하나로 모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열어가겠습니다. 이제 실천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가 됐습니다. AI 시대를 대비할 기본 사회 비전, 또 에너지 대전환에 대응할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정책도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앞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성장을 회복해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삶의 보탬이 되는 정책이라면 모든 것을 열어두고 정부 여당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루빨리 만나 협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오다 전에 들은 말로는 한동훈 대표께서 여야 대표 회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해서 지금 대표 비서실장에게 실무 협의를 지시해 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만나서 민생 문제, 또 전국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논의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로 새로운 민주당과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